자,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자, 서풍 캠핑카입니다. 오늘은 야간에 이제 한번 이렇게 또 찍게 되어서, 이제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또 혼자 이렇게 또 찍는 거라서, 셀카봉으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부에도 있고요. 이렇게. 스타리아도 있고, 자, 외부에 이제 차들이 이렇게 많이 전시돼 있어요. 여기 있는 거는 뭐 야외에 있는 거는 뭐 16년부터 이렇게 20년까지 이렇게 전시가 돼 있고요. 검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뭐 은색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사륜들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사륜이에요. 이렇게 쭉. 네. 먼지도 묻고 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얼마 안 된 것들은 또 번들번들하고, 예. 이렇게 또 차를 이제 어떤 차로 할까 이제 고민하시는 그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전화 주시고 그러시면은 여기 이렇게 또 전시되어 있는 저희 차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소개해 드리고요. 예. 또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이제 뭐 그런 차들 이렇게 또 알선도 해드리고 차의 스타렉스에 관해서는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캠핑카 이제 뭐 차량 구입부터 이렇게 또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또 친절하게 이렇게 또 상담이라든가 이렇게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예, 또 그런 부분이 또 많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내부에는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완성이 된 차들도 있고 예, 뭐 작업을 하고 있는 차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대 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새로운 모델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또 영상 이렇게 또 담아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새롭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또 뒷뜰림 루프탑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도 뒷뜰림. 네, 또 뒷뜰림들을 또 이제 또 많이들 하시고 또 앞뜰림들도 많이들 하시고 요거는 이제 하이탑, 네, 하이탑 모델. 네, 여기도 하이탑. 네, 이렇게. 고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또 뭐 개방감이라든가 또 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또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루프탑에 앵글을 이렇게 한번 맞춰볼게요. 요거는 이제 또 침상으로 이렇게 이제 하이탑인데, 하이탑이 아니라 이제 루프탑. 위에서 두 분, 밑에서 두 분 이제 할 수 있는 버전인데, 요거 이제 또 침상형. 침상형인데, 이렇게 이제 또 테이블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새로 나온 벽장. 이렇게 해서 또 여기 수납도 할 수 있고, 여기도 할 수 있고, 여기도 수납. 창문은 또 안 가리면서 이렇게 또 수납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형식의 이렇게 예, 사출 이걸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침상 놓고 앞에는 냉장고하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예, 싱크대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뒷뜰림이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서 있습니다. 서 있고 내려서 이렇게 바로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오픈을 하면 침상에서도 이렇게 서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예. 이런 거는 예.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오벤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속도 제한도 없고 이렇게 또
2인이 이렇게 개방감을 이렇게 또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또 침상용을 이렇게 또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테이블이라서 이렇게 또 앞쪽으로도 이렇게 해갖고 쓰실 수가 있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또 여기 이제 레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짐도 이렇게 또 많이 넣을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제 수납 공간도 이렇게 넓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외벽 이렇게 마감 ABS 이제 사출 마감으로 이렇게 하고요. 거기 이제 창문을 또 개방을 이렇게 또 해놔가지고 뭐 안 막아가지고 이렇게 개방감이라든가 이렇게 보시면은 깔끔하게 이거는 이제 5벤이나 3벤 뭐 이런 급등차들이 오면은 어차피 이제 옆에 벽면을 마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또 사출로 새로 나온 사출로 해가지고 이렇게 마감을 할 수 있는 깔끔하게 마감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형태의 이렇게 또 마감입니다. 요거는 이제 침상에 루프탑이 돼 있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뒷뜰림 그리고 여기는 이제 냉장고, 전자레인지, 이제 포타포티 들어갈 수 있는 수납, 그 다음에 조리대 이런 버전이 있고요. 이제 또 멀티시트형으로 한번 하이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하이탑 이렇게 하면 잘 보이네요. 요거 이제 뭐 하이루프에서 이렇게 안에 보면 이제 또 개방감도 있고 이렇게 완전히는 못 써요. 근데 이제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뭐 머리 이렇게 닿는다 그러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는 또 개방감도 있고 TV도 이제 전면에 오디오 시스템도 돼 있고 해서 이렇게 해서 똑같이 요거는 이제 5벤 베이스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속도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걸려 있어요. 락도 안 걸려 있어서 이렇게 5인승을 개조를 해서 4명이 탈 수 있고 시침은 이제 2명만 하고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요것도 5벤이다 보니까 사출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걸로 해서 마감을 했는데 여기도 수납도 깊고 또 이쪽 또한 수납도 깊고 이쪽 안쪽에는 이제 메인 분전반 이렇게 장착이 돼 있고 뭐 무시동 이타 여러 가지 돼 있어요. 조명도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사이드 무드등도 되고 단계적으로 중앙등도 이렇게 조절이 되고 이렇게 또 끝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무드 조명만 이렇게 켜놓은 상태고요. TV하고 이렇게 해갖고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호박색으로 이제 사이드 쪽에는 이제 조명을 호박색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앞에는 이제 50L 냉장고. 여기 양문 개폐형이고요. 그다음에 전자레인지, 그다음에 싱크대, 멀티 수전 이런 멀티 싱크 이렇게 해가지고 가구를 짜놓은 모습이고요. 이거 또한 5인승 기반으로 이렇게 제작이 된 건데 탑승 인원은 이제 4인 4인승 구조 변경 이렇게 하이탑이 완성이 됐습니다. 보시면 여기 옆에 사이드 쪽 보시면은 이제 수납도 되게 많이 집어넣을 수 있어요. 해서 좌우 벽장이 좀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튀어나와 있지만 이제 그 공간은 이런 데가 다 수납이에요. 여기도 수납 여기도 수납 뭐 이렇게 해갖고 싱크대 멀티시트
그래서 요거는 4인 탑승 멀티 시트로 이렇게 제작 및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외관도 보시면 사이드에 이제 어닝도 밀착으로 달아놨고 어닝도 또한 이렇게 조명도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벤을 갖고 오시면 이제 또 굳이 나는 하이탑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하이탑을 안 해도 이렇게 좌우 벽장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아, 또 11인승 또한 예,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지금 TV는 안 켜놓은 상태고요. 이거는 원래 이 차는 이제 내일 이제 이번 주 출고차인데 이 사장님은 이 멀티 시트가 아니라 이건 여기서 이제 제작을 한 거고요. 원래는 이제 침상형이 이제 장착이 돼 있었는데 여기 앞에 막 싱크대 이렇게 냉장고하고 과하게 이제 싱크대하고 이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 사장님이 이제 현장하고 이제 뭐 농사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병행을 했더니 이제 침상형은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여기 또 시트가 이렇게 접혀가지고 오벤 순정 시트가 접혀가지고 예,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과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부피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크고 그래서 이렇게 또 현장 일도 다니셔야 되니까 이런 멀티 시트로 이렇게 작업을 의뢰를 주셔서 이렇게 멀티 시트를 장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출고 나가기 이제 전인데 이제 구조 변경까지 이제 다시 다 맡아가지고 침상은 뜯어내고 이렇게 멀티 시트로 예, 그래서 뒷 공간이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다용도로 쓰신다고 이렇게 뒷 공간이 한 1m 50 정도 나오니까 짐도 싣고 이제 뭐 사람도 타는데 용이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침상은 걷어내고 다시 이제 이렇게 멀티 시트로 해서 4인승 이렇게 또 구조 변경이 돼 있는 상태고요. 요것 또한 이렇게 보시면 오벤이에요. 오벤인데 이렇게 또 좌우 벽장을 이렇게 저희도 있어요. 나무로 마감을 하는 그런 버전도 있는데 이렇게 ABS 사출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부분이 이제 다 수납이에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상부 수납, 하부 수납, 대형 수납장이죠. 이렇게 같은 세트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뭐 또 쓰시기에는 또 용이하고 또 일단 개방감이 좋기 때문에 예. 이렇게 다용도로 이렇게 쓰시기에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성 이렇게 팔탄에 사시는 사장님이신데 예, 저희한테 이제 의뢰 주셔서 의뢰 주신지는 이제 한 작년에 의뢰 주셨는데 또 뭐 이제 이렇게 아직까지 이제 현장에 이렇게 일을 하시는 사장님이라서 요새는 좀 많으신데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타든 차지만 자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용도에 맞게끔 이렇게 의뢰를 주셔서 이렇게 또 제작 을 마친 상태고요. 이제 또 출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또 영상도 찍으면서 또 위비된 것도 이렇게 또 체크도 하고 그래서 이제 캠핑카로 이제 구조 변경을 다시 맞는 거니까 기존에 있던 건 뜯어버리고 그다음에 캠핑카의 기본 요구 조건이 이렇게 침상이나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게 이제 침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침상이나 아니면은 또는 이런 테이블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지 예, 캠핑카 구조변경 허가를 맡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멀티시트하고 그 다음에 변환 테이블로 이렇게 해서 예, 구조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예. 아무튼 뭐 이제 뭐 날씨도 이제 점점 풀려가고 예, 이제 막, 이제 많이들 움직이시는데, 이렇게 이제 또 전화 주시고, 의뢰 주시면,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최대한 이제 원하시는 대로,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갖고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 이게 오벤으로 지금 똑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다 뜯어낸 상태고요. 우변은 일단은 저런 거 ABS 사출을 붙이려면 천장을 순정으로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 두 가지 이제 그런 작업의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바꾸는 작업하고 요것 또한 오벤인데 다 탈거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뭐 ABS 사출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순정 천장 바꾸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이드에 보면은 순정 트립 이렇게 바꾸면 오벤이 이렇게 변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레일도 심고 이제 멀티시드 장착하고 배터리함도 이렇게 넣고요. 그래서 요즘 또 이렇게 속도 제한 이렇게 또 민감하신 분들은 이렇게 오벤으로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하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 그런 오벤적인 그 부품 수급이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항상 몇 대분씩은 예, 확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언제든지 이렇게 전화 주시면 이렇게 옆에 이렇게 사출을 여기도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출고되는 저건데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저 앞에 테이블도 있지만 또 이렇게 보시면 침상에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또 쓸 수 있는 또 테이블도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이제 마무리는 다 된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요즘 뭐 날씨가 이제 추웠다가 이제 이렇게 또 풀리는 계절이고 또 2월, 3월 뭐 이제부터 캠핑 이렇게 이제 또 많이들 오시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화도 많이 오는데 제일 좋은 거는 한번 이렇게 관심 있거나 그러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매장 방문하시면은 이렇게 뭐 오벤으로 만든 거, 그다음에 멀티 시트 타입, 그다음에 평상 타입 다양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편하시게 뭐 지나시는 길이 있거나 그러면 구경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번 놀러 들어오십시오. 저는 뭐 끝으로 예,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혼자 막 찍어요. 근데 뭐 좀 어색한데 예, 그래도 또 제가 또 이게 업이니까 예, 이렇게 좀 예쁘게 봐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때 이렇게 찾아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